이슈토크입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덕신 공항 건설과 관련한 공약이 제시됐습니다. 정권의 수행 의지와 방향이 공항 운용이나 규모, 완공 시기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할 텐데요. 대선 이후에 지역사회 염원이 제대로 반영된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을지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헌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제 후보들이 부산을 두고 국가균형 발전과 관련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오늘 짚어볼 내용이 가덕신공항 공약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부울경 지역의 최대 국책 사업인 만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가덕신공항 건설 관련 대선 후보들의 그 공약을 보면은 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예. 심상정 후보는 그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공약을 보면은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예. 예, 그 중요 공약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 2030 엑스포 개최 전인 2029년까지는 가덕신공항을 개항하겠다. 예.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 그리고 건설을 위해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을 설립하겠다. 예. 그리고 운영을 위해서 가덕신공항 공사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양대 정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뭐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2029년까지는 개항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죠. 예. 그래서 이 예타가 면제가 되면은 바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그 일정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이나 공항공사 설립에 대한 그 공약은 제시되어 있지만 예.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이 점이 좀 아쉬운 점이라 하면 아쉬운 점입니다. 예. 후보들의 공약은 대동소이하지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일정까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가덕신공항을 거점공항에서 중추공항으로 이 위상을 격상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어볼 게 거점공항과 중추공항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격상이 왜 필요한 건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거점공항, 중추공항 하는 것은 예. 우리나라의 그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공항의 그 위계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항 위계상의 가장 높은 수준의 공항이 바로 중추공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점공항이고 일반공항 이런 순서가 되겠는데요. 예. 우선 그 중추공항이라 하는 것은 그 보통 허브공항이라 이릅니다. 예. 그 허브공항은 24시간 운영 공항이 대부분이고 또 이 허브공항에는 주변 국가에서 또 주변 국가의 도시에서 이 중추공항으로 연결되는 항공노선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과 같이 지방도시에서도 중추공항으로 인천공항같이 중추공항에 연결되는 노선이 있어서 중소비행기를 이용해서 허브공항, 중추공항에 가서 다시 대형항공기로 환승을 해서 여객이나 화물을 환승해서 유럽이나 미주 등 장거리 노선으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공항이 예. 바로 허브공항이고 중추공항입니다. 예. 그런 반면에 거점공항이라 하면은 바로 어떤 지역 단위에서 그 거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공항이 거점공항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동남군 지역의 거점공항으로서 우리 국내선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동남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단거리 노선에 공항 화물이라든가 아니면 여객을 처리하는 그런 예. 공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공항에서는 24시간 운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장거리 노선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덕도 신공항을 지금 건설한다고 했는데 거기 공항을 앞으로 24시간 운영하고 또 이
장거리 노선도 운행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그 공항을 거점공항이라고 지금 위상 지어놨습니다. 예. 이 부분은 향후에 중추공항으로 격상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부산 지역에 또 중추공항이 생기게 된다면 24시간 운영 가능한 또 공항이 새로 생기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타 면제에 대한 또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게 되면서 예타 면제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예타 조사 면제를 미리 신청해 둔 상태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 예타를 예. 그 면제를 미리 신청해 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예. 두 가지 측면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직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은 그쵸. 그 미리 예타를 면제를 신청한 것은 2030 엑스포 건설을 위해서 이 공사 기간을 이렇게 공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 절약하는데 예.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아직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중간 보고도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 이 불경 시민들은 사전 타당성 조사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공항 부지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예. 활주로 길이가 3,500인지 3,800인지 또 방금 이야기 있었던 장내 중추공항이 가능한 공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난번에 신공항 양대 정상 개선 공약 확인 회의라고 한번 개최가 됐는데요. 그때 양당 국회의원들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국토부가 이 장내 확장성도 없고 또 중추공항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공항을 가지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끝내버리게 되면은 바로 기본 설계에 들어가고 실시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인가 하는 그런 부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왜 이와 같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은 2016년도 국토부가 파리 공항공단에 ADPI의 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긴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도 내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김해 공항 확장안이 가장 최적안이라고 발표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그 내용들은 엉터리고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가덕 신공항에 대한 사타 내용들은 불경 주민들한테 꼭 알려야 되고 또 공청회라도 개최해서 의견을 받아들이는 또 이 의견을 개진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민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데 정작 시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예.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지금 뭐 이 공항이 지금 사타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 또 대통령 선거도 또 임박해 있고 그쵸. 또 이 예타를 면제를 해야 이 일이 빨리 신속하게 진행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예. 시민단체에서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 발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는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덕 신공항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연결망이 제대로 구축되지가 않는다면은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교통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양대 정당에서 내놓은 그 연결 교통망에 대한 그 공약들을 보면은 예. 거의 뭐 비슷한데. 예.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에 대해서 보면은요, 예. 신항이 있습니다. 부산 신항에서까지 연결되는 철도망이 있어요. 그 철도망을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한다는 그런 안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이 있는데 그 전철에서 지선을 하나 내어서 그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하겠다. 그런 또 안이 하나 있고 세 번째로는 GTX급 광역 교통 고속철도망 예. 이렇게 해서 그런 GTX급 철도망을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내 교통에 해당되는데 하단 녹성간 철도가 있거든요. 예. 하단 녹성간 녹산간 도시철도를 가덕 신공항까지 연결하겠다.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 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이미 부산시에서 그동안 연구 검토해서 제시된 그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공약이 하나 있는데 남북 내륙 철도라고 있어요. 예. 이 남북 내륙 철도는 대전에서 진주를 거쳐서 통영을 거쳐서 그제도까지 가는 것이 지금 거의 확정적입니다. 예. 그 노선을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지금 제시가 있는데 이게 개설이 되면은 서부 경남 지역 주민들이 가덕도 신공항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유리하게 되고 예. 또 광주 진남 지역에 있는 사람 주민들도 바로 신공항에 접근하기가 아주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노선망이 연결망이 반드시 되면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네. 반쪽짜리가 아닌 완전한 의미의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은 이 교통망 구축은 필수적으로 봐야겠군요. 당연합니다. 예. 가덕 신공항 건설과 함께 교통망 구축과 배후 도시 개발이 함께 추진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대선 공약에 포함이 됐었는데요. 공항 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구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항이 건설되면은 뭐 당연히 그 배후 지역에 공항 복합도시가 건설되는데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항공 물류지구, 예. 그다음에 에어시티지구, 해양산업지구, 국제자유물류지구, 그다음에 뭐 트라이포트 구축이라든지 물류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뭐 양당 공이 다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공항 복합도시 건설하고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 가덕 신공항 특별법 제12조에 보면은요. 주변 지역 개발 사업 예정 지구의 범위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예정 지구라는 게 뭐냐? 그 범위라는 게 뭐냐 하면 신공항 예정 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 범위까지. 10km 범위까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강서 지역이라든지 김해 지역 그리고 옆에 있는 거제도 지역 이런 데 공항 복합도시에 또 연계된 어떤 개발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 이 범위를 10km에서 20km 정도 범위로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혹시 이게 오분이 안 됐습니다만 신공항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이 범위를 넓히는 것도 오분의 공약이 포함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설공단과 공항공사 설립. 예. 가덕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별도의 공사가 설립되어야 하지만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 다행히 여야 모두 이 부분에는 긍정적인 상황인데 공항공사 신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현재는 가덕 신공항의 그 건설 단계가 아니고 계획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좀 있으면 바로 이제 건설하고 뭐 운영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건설하고 운영하게 됐을 때 그 주체가 누군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 공단 이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어느 정도 이제 건설이 완공되고 운영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은 신공항 운영 공사 역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인천공항 건설할 때는 수도권 예. 공항 건설 공단을 설립해서 또 했고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예. 후에 그 만들어지면서 운영 관리해 왔던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덕도 신공항도 이 전례를 참고해서 신속히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특별법 개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또 조건부로 승인을 받으면서 이들 자회사인 저비용항공 3사도 통합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가 이제 이로 인해서 난항을 겪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참 어려운 난제를 만났다고 예. 보아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LCC 저비용 3사라는 것은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 되죠. 그렇죠.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아시아나 항공의 그 자회사고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데 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이 이 합병이 지금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되면은 이어서 자회사도 반드시 합병이 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세 개 자회사의 합병되는 통합 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올 텐데 이 통합본사는 반드시 부산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만일 이 통합 LCC 본사가 부산에 유치가 안 된다면은 그동안 애를 써서 그 유지해온 우리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예부산마저도 이거 사라질 위기를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 달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을 통합을 결정하면서 LCC 통합본사는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해서 설립하겠다 했고 제2의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정부는 지금 최근에서는 민간기업의 본사는 본사 소재지는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예. 그 민간기업의 그 논리대로 하면은 수도권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을 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에서 갖고 오는 우리 에어부산은 서울에 뺏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특히 노력해야 되고 정말 정말 마지막으로 안 된다면은 최우수단으로서 에어부산을 아시아나항공에서부터 분리 독립시켜가지고 우리 부산 지역의 지역항공사로 남겨둬야만이 향후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그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 봅니다. 네, 부산의 지역단체는 에어부산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하고 예. 있지만 애초에 정부가 약속했던 것과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 작년에 지난해 당시에 또 가덕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또 제정이 됐고 또 이제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 면제는 빠져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영향이 있을까요? 예,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 환경 영향 평가는 시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예. 왜냐하면 그 주변 지역에 바다도 그렇고 주변에 그 환경 영향을 미치는 크기 때문에 영향이 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공항과 관련된 공약이 또다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실현 가능성과 함께 공약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이걸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카드를 공약으로 꺼내자 또 지역사회에서는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걸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가덕도 신공항은 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의해서 건설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은 또 그리고 완공은 될 겁니다. 예. 예, 지금 2030 엑스포를 염두에 두고 2029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대선 공약도 제시하고 대선 후보들도 자신만만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이게 2029년도까지 완공을 못하면 이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아마도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예.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만에 하나 2030 엑스포 유치가 무산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 설사 엑스포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신공항 건설은 약속대로 2029년까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게 무산됐다고 신공항 건설마저도 미적미적 그리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으로 그 포퓰리즘식 공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 가덕 신공항 말이죠. 이게 부산 동남권에 미래가 걸려 있는 과업일뿐만 아니고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국가 비상시나 유사시에도 큰 역할을 해야 될 그런 공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도 미리 건설해 둬야 될 이런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800만 불경 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사업인 만큼 이번에는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가덕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요. 불경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 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